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오늘 우리 미국 증시 정리를 이분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김광훈 부장님. 네, 교보증권의 네, 채권 전문가시죠. 네. 예. 이분이 참 그 매일 거의 매일 같이 이거 정리하시는 거죠. 이 많은 내용. 거의 매일 같이 아니라 뭐 14년인가 1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정말 이 정리의 왕 김광훈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네, 김광훈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김광훈 부장님. 이게 미국 시장을 보실 때 그러면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개장하는 거 보고 주무시고? 예, 저는 뭐 연구원이나 이런 직업은 아니라서요. 보통 네. 예, 뭐 사람 만나고 일하고 예, 잠은 뭐 대중 없이 자고요. 일어나는 거 이제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 3시쯤? 사실 여기 나오면 3시쯤 일어나서 와야 되고요. 예, 그전에는 한 4시. 우리 일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자,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부지런함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네. 댓글을 남기셨더래. 김 부장님 채권가에서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지혜를 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자, 미국 시장 정리 좀 해보죠. 예. 네. 예, 미국 증시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꽤 많이 상승했는데요. 뭐, 한마디 요약하면은, 뭐, 경제지표 호조 속에 기술주가 이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랠리를 이끈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0.89%, S&P 500 같은 경우에 0.76%, 예.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47%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군요. 예, 예. 자, 한번 이제 장 분위기라든지 재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예. 그 혹시 4번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네. 예. 예. 자, 이거 investing.com 주체고요. 보시면 예. 이미 유럽장부터 예, 증시 선물이 쫙 오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계속 등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거 왜 저렇게 유럽장에서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번 그림 잠깐만. 예. 예, 보시면은 예, 밑에 유로존이랑 독일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 PMI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 뭐 50 기준으로 50을 넘으면은 확산인 거고 50 밑으로 되면은 경제 그렇죠. 이제 위축인 걸로 보면서 예.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예, 예 서베이를 예. 이제 하는데 구매 담당 부서 관리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51로 가면서 일단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이미 유럽장부터 분위기를 달궜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그 지표 역시 보시면은 이제 마켓 제조업 지수도 50.9로서 50을 넘었고 ISM 제조업 PMI도 54.2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증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혹시 간단하게 그냥 지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똑같은 PMI인데 보면 ISM 있고 마켓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 회사, 거예요? 예, 회사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ISM은 협회고, 예 맞습니다. 마켓은 회사고, 예, 예. 민간 예, 조사 업체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설문 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ISM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업 위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있는 거 외에 미국 회사지만 해외에 있는 공장들 네. 예, 그런 공장들도 함께 하고요. 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중소기업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미국 외에 회사고. 있는 예, 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두 개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치가 예. 보통 그러면은 수치가 다를 경우에는 ISM 지표를 좀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1931년부터 있었던 정말 오래된 예. 권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ISM 지표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쓰는 거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기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 2번이랑 2번 그림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떠져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마켓 PMI 제조업 지표인데요. 보시면 30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수치 잠깐만 확인하시고, 자, 3번으로 잠깐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ISM 지표인데 훨씬 잘 나오는 거 보실 그러네요. 수 있거든요. 마켓보다 ISM이 훨씬 좋네요. 예, 맞습니다. 보면 이제 4월, 5월 이때인데, 이때가 이제 미국이 한참 그 락다운하고 이때인데, 네. 보시면은 ISM 지표가 그 마켓 지표보다 잘 나왔다는 건, 예. 결국은 이 지표의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밖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나았고. 근데 그거는 큰 기업들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거기다가 대기업들이니까, 예. 대기업들보다는 그렇군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어려웠다는 거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제 상황 확인하실 때, 예, 확인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군계 일합격으로 더 많이 올랐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그렇지만 9월 달까지만 빨리 종료하라고, 예. 그렇게 얘기한 게 저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가 그 기반에 깔린 기저하에,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스탠스를 바꾸면서, 예. 네, 호재로 작용하면서 기술주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뭐 당연히 어제도 이제 장석 본부장이 우리 심야 방송에서 아니 볼 것도 없다니까요. 개장 10분 전부터 아니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저분이 저렇게 확신하나 했더니 이 선행 지표 같은 걸 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오를 거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애플도 많이 오르고 테슬라도 어제 3.79%가 올라가고 넷플릭스도 거의 2% 올랐고. 예. 알파벳만 좀 부진했는데 뭐가 아마존은 좀 빠졌고 그러네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 사실 잘 제가 뭐 다른 재료가 있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예. 지표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럴 텐데 그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제 수치가 좀, 예. 하락하는 모습, 완화됐죠. 예,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좀 기분이 좋았는지, 조금 이제 완화 추세에 있다 이랬는데 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아직 단기적인 거라서 아마, 그런 흐름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제 ADT랑 이제 제휴맥구 이런 거 나오면서, 예, 그런 보안업체 ADT하고, 예, 보안업체랑, 예. 지분 인수한 것,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부채 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아, 이게 아직까지는 진척은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의 진척은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제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좀 살짝 들키는, 예.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게 이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되고 나서 이제 의회 통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협상 필요 없이 직권으로, 예.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통과해주면 안 될까?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예, 그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게 지표가, 아니, 그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네.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네. 기대를 좀 했는데. 예, 그래서 기대를 좀 하면서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막판이랑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들 보면은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간극은 크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예, 밤에 또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예, 분위기 같습니다. 뭐 펠로시 하원 의장도 또 뮌시 재무장관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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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예, 예. 가능성 열려 있다, 뭐,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뜬금없는 뉴스가 어젠가요? 뭐, 나온 것 같은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샀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아, 좀, 예. 된 뉴스긴 한데. 시장 반응이 좀 있었나요? 시장, 직접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사람들 좀 안심하는 뉴스로 좀 작용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항공주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이런 주식들을 좀 집어 던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5월달에 그 던지고 나서 5월달에 그 주총할 때 사람들이 다 버핏이 무슨 말을 할지 되게 다 주목을 했었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워렌 버핏이 책을 2개 추천했었습니다. 예. 그 주총에 의해서 그 책 제목이, 자 보시면 하나가 이제 키베리시라고 폴 부커 지금 돌아가셨죠. 연준 의장이 쓴 본인 이제 의장 시절의, 예. 회고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요.
대폭락 1929라고 이건 번역서도 있는데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워런 버핏이 예 워런 버핏 두 번을 추천했었는데 보면서 아 이게 대공황 시절의 얘기니까 예. 아 정말 안 좋게 보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워런 버핏을 좀 주목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날 보면은 은행주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주인 BOA를 매수하는 거 보면은 시장은 이게 뭐 신규 매수는 아니고 사실은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예, 오랫동안 예. 많이 샀었던 거죠. 예, 저번 달에만 뭐 2조 정도를 샀었으니까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지금 애플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다고까지 봤던 것 같아요. 아, 버크셔 해더웨이 포트폴리오 중에 예, 예. 예. 그 정도로 많이 샀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추가로 사들인 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대해서 베팅을 한 거 아니냐. 예, 버핏도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니 뭐 다른 뭐 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증시는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예. 그 금리 잠깐 얘기해드리면 예, 전공 분야시니까. 전공 분야는 아닌데, 예, 2년물 같은 경우에 약간 상승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2BP, 30년물 같은 경우에 3.7BP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날 있어야 될 게 미금리가 상승한 이유로 보면은 일단 미증시도 되게 강했고요. 유가도 예. 보면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온 분위기 속에 상승했는데 이날 좀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알파벳 같은 경우에 대량 채권 발행을 했거든요. 네. 발행 선언을 했는데 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회사채 발행을 하면은 미국 그 국고채는 상승 방향으로 이제 네.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이유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예, 국고채를 살 게 아니라 회사채로 이제 소화가 되니까 국고채를 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우량 회사채를 산다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물량으로 사야 되니까 국고를 사는 게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를 사게 되면 이것만 알로 들고 간다고 하나요? 예. 예, 그런 경우 잘 없고 해지를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지를 하는 수단이 제일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를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예, 국고 같은 경우에 좀 금리 같은 경우 상승 압박 받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00억 달러 정도 알파벳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도 또 5년에서 40년 정도로 좀 긴 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예.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한 300억 달러 그 정도 예 지금 그 회사채 발행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소화하고 하면은 연준의 자산 매입 그 저 속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FOMC 그 결과 보면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차대조표는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대차대조표는 큰 변동 없고 조금 뭐 최근에 보면은 쫙 늘었다가 예. 뭐 살짝 줄었다가 뭐 하면서 큰 변동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차대조표를 조금 줄여 나간다는 이제 테이퍼링 급하게 QE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예. 그게 아니라 연준이 줄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준의 의지가 꺾인 게 아니라 보면은 오늘도 그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 매일 RP 이제 레포 응찰을 하는데 예. 지금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며칠째 지금 없고 있는데 시중에 이제 자금도 많고 하면서 이제 니네가 돈을 안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응찰 자체가 없어요? 예, 예 며칠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몇 개월 전만 해도 돈 안 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인데 마찬가지로 연준도 이제 해외 외 몇 개국들한테 그 해외 RP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급할 때 빌렸던 그 채권 맡겨놨던 담보들이 나가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런 물건들이 나간 거지 연준이 줄인 게 아니다. 이런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전혀. 그래요. 예,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네요. 다우가 0.89% 올랐고 S&P 500이 0.76% 올랐고 나스닥은 1.47% 올랐고요. 아, 어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광훈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